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4일 주행 차량 디자인과 주행 속도를 했었는데, 새로운 형식의 차량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중간쯤 좀 얘기를 끝냈었죠. 이게 이제 어떤 방식이냐니까, 네 바퀴가 독립적으로 구동하는데, 이네 바퀴가 하는 것은 구동 속도 각각의 바퀴죠, 그죠? 각각의 바퀴가 각 바퀴 독립적으로 구동하는데, 구체적으로 구동 속도를 결정하고 각 바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각각의 바퀴가 구동 속도와 그리고 방향이죠. 저향 각도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각도를 결정합니다.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틀지, 왼쪽으로 틀지, 그리고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낮이를 결정을 해요. 높낮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쇼겁 쇼버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걸 서스펜션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서스펜션인데, 서스펜션 스펠링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 모르겠다. 높낮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각각의 바퀴가 자기의 회전 속도를 결정하고, 그리고 조향 각도,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틀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높낮이, 바퀴가 자동차에 부착된 위치를 높낮이를 결정함으로써 서스펜션을 구현하는 거예요.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풀 서스펜션이 되겠죠. 네 바퀴가 다 서스펜션이니까 풀 서스펜션. 각각의 바퀴가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차량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형식이에요. 자, 이런 요게 차량이라고 합시다. 이게 이런 형태의 차량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이게 자동차예요. 그러면 바퀴가 여기 하나 있겠죠. 바퀴 1번 바퀴, 다음에 2번 바퀴, 3번, 4번 바퀴가 있어요. 각각의 바퀴는 제각기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고, 그리고 이네 개의 바퀴를 제어하는 하나의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뭐 컨트롤러 어디 중앙쯤에 있겠죠. 컨트롤러. 얘는 리눅스 머신이에요. 리눅스 머신. 그래서 자, 1번 바퀴와 2번 바퀴는 항상 어떤 같은 조향 각도가 동일해야 되죠. 그죠? 얘는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차가 그러면 차가 분해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1번 바퀴와 2번 바퀴가 차량 전방 방향입니다. 얘가 전방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전방이고 얘가 후방이죠. 여기서 마찬가지. 얘가 후방. 이면은 전방으로 전방과 후방에서 그래서 중앙 컨트롤러가 1번, 2번, 3번, 4번 각각의 구동 속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얘가 회전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왼쪽으로 차량이 회전한다 그러면은 회전 반경이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게더 크나요? 2번이 더 크죠. 그죠? 따라서 2번이 1번에 비해서 더 많은 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3번과 4번도 마찬가지. 3번에 비해서 4번이 회전 반경이 더 크니까, 4번이 3번에 비해서 더 구동 속도가 빨라야 되고, 이때는 2번과 4번, 1번과 3번이 서로의 속도가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할 때 조향 각도는 1번과 2번이 동일하고, 구동 속도는 1번과 3번, 2번과 4번이 항상 같아져야 되고, 방향이 터는 곳을 오른쪽으로 틀 때는 2번, 4번 쌍이 1번, 쌍보다 회전 속도가 낮아야 되고, 왼쪽으로 튼다 그러면은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1번, 2번, 3번, 4번은 제각기 독립적으로 구동 속도를 결정을 해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제각기 독립적인 컴퓨터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죠. 컨트롤러가 하나의 리눅스 머신입니다. 하나의 리눅스 머신인데도 불구하고 1번, 2번, 3번, 4번이 제각기 독립적인 버추얼 머신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버추얼 머신.
그죠? 얘도 버추얼 머신이고 얘도 버추얼 머신입니다. 얘도 버추얼 머신이. 제가 이렇게 동 하나의 리눅스 컴퓨터를 네 개의 버추얼 머신으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머신 러닝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트레이닝. ML 트레이닝. 트레이닝. 처음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실제 필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어떤 트레이닝이냐니까 얘 차들을 이 차를 그냥 라인을 꺼놓고 그 라인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 속도는 이제 시속 맥시멈 50km로 두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 네 바퀴간의 회전 비율이 최적화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이 그러한 종류의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을 구성하는 겁니다. ANN.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죠. 자, 요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하니까 차를 구성하는 뭐 차체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4미터 뭐 크랭크니 뭐 각종 수만 종의 부품들이 다 필요가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니까 바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차체와 바퀴. 이 바퀴 각각이 네 개의 바퀴. 각각의 바퀴는 각각의 모터를 가지는 거죠. 각각의 바퀴는 각 바퀴는 각기 독립적인 모터를 가지고 그리고 독립적인 컴퓨터적인 버추얼 머신이죠. 가상의 컴퓨터를 가지게 되면 우리 제조할 것은 이걸 네 개를 동일한 형태의 이걸 네 개를 생산하는 거죠. 네 개를 생산한 다음에 차량에 부착을 하는 거죠. 이걸로서 차량 제조가 끝나는 셈이에요. 물론 이 네 개의 바퀴가 이용할 하나의 배터리, 배터리가 여기 설치되어 있다고 합시다. 차 뒷 부분에 여기에 배터리. 이 배터리로부터 에너지를 뽑아서 1번, 2번, 3번, 4번이 제각기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차량을 구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정말 차량의 구조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단순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차체만 하나 찍어내고 바퀴만 가져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바퀴만 대량 생산해서 10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려면 바퀴를 400만 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100만 대의 차량 생산 이거로는 400만 개의 바퀴 생산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한 지극히 단순한 탑승 공간. 그게 이게 정말 실험 중인 부분이고 해서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코딩에 이걸 넣었습니다. 넣어서 이런 코딩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실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런 바퀴 트레이닝 바퀴들이 1번, 2번, 3번, 4번이 가장 서로 간에 어떤 조응할 수 있는 거죠. 1번은 2번과 3번, 4번 바퀴의 존재를 알고 있고 2번 역시 1번, 3번, 4번 바퀴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네이버들, 이웃들이죠. 이 이웃들과 어떻게 보조를 맞출 때 차량이 최적의 주행 그걸 구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끔 하는 겁니다. 제각기 스스로. 1번, 2번, 3번, 4번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일종의 수도 인텔리전스, 가상 유사지능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수도 인텔리전스. 센서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독립적인 유사지능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엔티티들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는 요 실제 코딩을 하기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금 좀 뭔가 추상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가 있는데 넘나치 풀 서스펜션입니다. 뭐냐니까 차량이 주행하다 보면은 돌뿔이나 이런 거 요동을 치게 되잖아요. 요동, 장애물, 그죠? 장애물, 바퀴가 장애물을 마주치게 되면은 차량의 요동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차량의 요동을 줄이기 위해서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장치를 달아요. 근데 이 서스펜션 역시도 각각의 바퀴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게끔 마찬가지 머신러닝을 쓸 겁니다. 머신러닝을 써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바퀴가 독립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어하고 판단하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니까 제일 간단한 방식이 차량 중간에 차량 내부에 접시와 물을 배치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가상입니다. 가상.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상으로 접시에 물을 담아서 차량 내부 한가운데에 접시와 물을 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차량을 주행을 시킵니다. 차량을 주행을 시키고 만약에 물을 흘리게 되면 물을 흘리는 만큼 페널티가 주어지는 거예요. 페널티가 주어지게 되고 반대로 물을 적게 흘릴수록 리월드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지점에서 네 바퀴 각각의 차체 대비 높이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바퀴 차량이 주행 중에서 1번 바퀴 앞에 돌뿌리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돌뿌리. 이게 돌입니다. 요렇게 생긴 돌이 하나 딱 있으면은 이 바퀴가 이 돌을 지나갈 때 차가 만약 서스펜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없다고 하면은 차가 왼쪽이 들리겠죠. 들리고 돌을 지나가면서 다시 탁 내려갈 거 아니에요. 덜컹. 이거 우리 덜컹이라고 표시하죠. 그리고 또 3번 바퀴가 이 돌을 지나가면서 또 덜컹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바퀴들이 각각의 바퀴가 자기가 차체에 부착된 지점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 돌뿌리를 만났을 때 1번 바퀴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차체에서 위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돌뿌리를 지나자마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2번, 3번, 4번은 자기 위치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유지를 하면은 차체는 덜컹거림이 없이 접시물이 흘러 넘치지 않는 평행 상태를 유지하겠죠. 3번 바퀴가 마찬가지입니다. 3번 바퀴가 돌뿌리를 만났을 때 이미 1번 바퀴와 2번 바퀴와 4번 바퀴는 지면에 평행을 이루고 있겠죠. 그죠? 1번, 3번, 4번. 3번 바퀴가 돌뿌리 지나갈 때 마찬가지 3번 바퀴만 위로 올라갔다가 돌뿌리를 지나가면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돌뿌리를 통과하면서 차체가 흔들림 없이 평행을 유지한 상태로 지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제각기 언제 자기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차체 내에 있는 접시에 물을 쏟지 않을 것인지 그것을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트레이닝이에요. 이건 역시도 우리가 컴퓨터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자, 해서 그리고 차량의 바퀴는 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동속도와 조향각도와 높낮이를 결정할 수 있고 차량 각각의 바퀴가 각각의 독립적인 컴퓨터이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차량의 구성하는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품의 수를 기존의 차량 대비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 차량 대비 부품 수를 최소 10분의 1 이하로 감소시킬 수가 있는 새로운 차량이죠. 시킨 새로운 타입의 차량이 도출되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형태의 차량을 어떻게 제조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조 프로세스도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가 되겠죠. 그죠? 기존의 차량과는 제조 라인이라든가 제조 형식이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차량을 제조하는 건 역시도 시뮬레이션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